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개월 만에 다시 0%대로 돌아섰습니다. 본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사업이 시행됩니다. 올해는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 대상 프로그램이 신설됐습니다. 서울 동북 지역의 3개 대학들이 대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1%대로 올라섰던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0%대로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8% 올랐습니다. 11개월째 0%대를 이어오다 지난해 11월과 12월 1%대로 올라섰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0%대로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담뱃값 인상 효과가 사라졌고 유가 하락이 지속되며 석유류 제품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 글로벌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해외 현지의 육성 전문 기관을 통해 참여 기업에게 사무 공간과 보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해외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업 대상의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또 해외 진출 준비 정도와 업력 등에 따라 초기 기업과 유망 창업 기업으로 나누어 차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나 창업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노 전도성 고분자 페인트는 벽지 등에 바르기만 하면 그 자체로도 난방이 가능합니다. 이 면상 발열체는 전자파가 없고 비용이 저렴한 획기적인 난방 기술. 30도씨 가정용 난방부터 400도씨 고온의 산업용까지 사용 폭도 넓습니다. 기술을 보유한 서울과학기술대 김종형 교수팀은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페인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는 제가 다른 쪽에서 투자를 받아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페인트를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는 벽지, 브라인더, 그 다음에 열판 뿐만 아니고 열이 나는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도 투자해 주시는 분과 합작으로 회사를 만들어서 앞으로 상품을 크게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학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서울과학기술대와 광운대, 국민대 등 서울 동북 지역에 위치한 3개 대학들. 이들 대학은 지난달 2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상생스타트 IP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본격적인 기술 사업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날 3개 대학은 협약식을 갖고 올해 안으로 연합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술지주회사가 설립이 되면 3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 다음에 그 기업과 연계된 어떤 그런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하면서 기업에다가 좋은 기술을 빨리빨리 이전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날 서울과학기술대는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을 통한 대표적 기술 사업화 사례인 3D 아이즈 주식회사 창립식을 함께 열어 향후 기술 사업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